재난지원금 일단 보류했지만 네, 지금 이 시간부터는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님 그리고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난 한 차례 모두들 받았던 기억 있으시죠? 2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여당 야당 가릴 것 없는 상황입니다. 먼저 정철진 평론가님, 지금 경제 상황 2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리고 아직은 결정 나지 않았고 예. 아직 좀 섣부르기는 하지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돌입한다라고 하면 네. 글쎄요. 내수는 상당히 훨씬 더 지금보다 큰 부담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 예.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정부의 재정 지원은 급박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아마 2차 재난지원금이 필요 있다 없다의 논의에 앞서는 것은 예. 4차 추경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겠죠. 왜냐하면 예. 지금 추경 외에는 자금 조달 방식이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4차 추경을 해서 어떤 자본, 재정을 확보했다고 했을 때 과연 지금의 이 내수 위기를 막는 방식이 이제 뭐 재난지원금이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하나씩 또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오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요, 이 2차 재난지원금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먼저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제가 재정당국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형태로 2차 재난금 지원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불필요하다고 최종 결론이다 아니면 논의 유보다 둘 중에 뭡니까? 이번 주까지 지켜본다. 상황을 보고요. 어차피 경제 피해 최소화 대책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추후 판단하자는 정도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만약에 앞으로 이런 비슷한 재난지원금을 주게 된다면 제가 보건대 100% 국채 발행에 의해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교수님, 그런데 예. 민주당에선 당초에 이제 추석 전에 지급하겠다, 뭐 구체적인 시기까지도 언급이 됐다가 어제 당정청 회의 이후에는 지금 좀 논의를 일단 보류하겠다. 아무래도 정치권에서는 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뭘까요? 우선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어려우니까 더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시기와 방식인데 네. 시기를 놓고는 지금 나온 것처럼 빨리 줬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비등했지만 사실 실무를 담당한 입장에서 보면 홍남기 부총리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예, 예. 돈을 챙겨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1차 때 그렇게 추경으로 줬는데 다시 또 2차 재난지원금을 또 하려면 전체 정부의 재정을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돈을 어디서 빼올 때가 마땅치 않거든요. 네. 그렇다면 100% 그러면 국채 발행이라는 것은 사실 재정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예. 돈을 어디서 다 또 전략을 해서 꺼내올까라는 생각을 하면 줄 수 없다라는 또 고민이 하나 있는 거고요. 예. 두 번째로는 같은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2차 재난지원금을 줘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또 그 도움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네.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건 뭡니까? 돈을 쓰라고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예. 지금 또 코로나가 제2차 대유행이 돼가지고 3단계로 또 거리두기로 가느냐 안 가느냐 지금 이런 상황인데 예. 돈을 먼저 뿌려버리면 이 돈을 쓰러 다니라고 또 다닐 수가 있고 정부 입장에도 국민들한테 돈을 써도 된다라고 하는 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시기적으로 지금 좀 이르지 않느냐. 오히려 방역을 최대한 막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입장에서 아마 줘야 된다는 당의론에는 대부분 동의합니다만 네네. 시기가 어느 정도인가, 지금 당장 줘야 되는가, 좀 미뤄야 될 것인가 예.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교수님, 그런데 지급 대상을 두고도 지금 보니까 그렇죠. 뭐 예. 여건, 야건, 여당 내부에서건 굉장히 여러 의견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기 놓고도 이제 논란이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 방식을 놓고도 이제 여당 안에서도 논란이 있고 여야 사이의 차이가 있는데 저는 방식은 1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대상으로 다 주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2차 재난지원금 주는데 다시 나눠서 준다. 그러면 사실 선별 지급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재난지원금 효과가 과연 똑같을 수 있느냐는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건 뭐 논란을 해서 그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꺼번에 줄 거냐 아니면 선별해서 줄 거냐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과거 2011년에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이 무상급식 한번 가지고 선별 무상급식 주장하다가 서울시장까지 내놓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은 세금을 가지고 국민한테 나눠주는 데 입장에서는 어느 기준을 가지고 가르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효과도 별로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정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1차 재난지원금 이후에 맞춰서 2차 재난지원금을 준다면 제가 볼 땐 액수는 어떨지 모르지만 주는 방식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똑같이 일괄지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네. 일괄적이다. 이렇게 김근식 교수님의 의견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또 정철치 평론가는 경제 전문가로서는 좀 어떻게 네. 보시나요? 저는 이 재난지원금 방식 자체부터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그래요. 쪽인데요. 예. 분명히 3단계로 가면 4차 추경은 필요합니다. 네.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게 되니까. 근데 우리가 이 재난지원금을 1차에 줬을 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지만 네네. 재난지원금은 기본소득과는 다릅니다. 예. 왜냐하면 재난지원금은 일정한 기간 내에 무조건 사용해야 되는
바우처 형식이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한 두 달간 동안에 12조 원 정도를 소상공인, 특히 오프라인 상점에 쏟아부어서 내수의 마중물 효과를 내자는 이제 그런 취재가 있었고, 그렇게 마중물이 되면 적어도 고용 문제에 있어서 해고할 것을 혹은 안 쓸 분들을 다시 쓰게 되면서 이제 그것이 2단계, 3단계로 가게 된다는 효과 때문에 이제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방식,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썼는데 예. 지금은 속도가 굉장히 급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다시 1차와 같은 방식으로 몇 개월 내에 사용을 해라라고 지급을 하고 그걸 국민이 쓰면 다시 그게 오프라인 되고 고용을 유지하고 이 정도의 시간이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3단계로 가서 4차 추경을 하게 된다면 그 돈을 가지고 정부가 현재 지금 가장 위태롭고 네. 가장 어려운 쪽을 바로 정부가 그냥 집중 지원을 하게 되는 방식이 실질적으로는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닌가. 이게 이제 지금 왜 또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냐면 이제 재난지원금을 하게 된다면 100%냐, 60%냐, 50%냐, 40%냐 이걸 가지고 또 필요한 행정적 비용이 낭비가 되고요. 그러니까 소득 하위 40% 분들도 힘들지만은요. 예. 소득 하위 40%가 아니지만 가령 뭐 배달을 할 수 없는 고깃집 뭐 혹은 뭐 식당 사장님이 계십니다. 예. 이분은 소득 40%는 아니죠. 예. 그러나 굉장히 훨씬 뭐 더 힘들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누가 어려운가 하고 가장 최종 목표는 고용 유지라는 것이 또 큰 목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이제 4차 추경을 해서 당겨온 그 돈을 가지고 이번에도 1차와 같은 방식으로 내수에 마중물 올리고 그걸 가지고 단계단계 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어디에 뭐 고용유지지원금 어디 혹은 업종별로 어디 이것을 기획재정부가 그동안에 많이 파악을 해왔을 테니까 예. 바로바로 이렇게 투입되는 그런 형식이 더 즉각적이고 효과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재난지원금이 얼마만큼 뭐 효과가 있을지 이런 점도 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계 평균 소비 성향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지난해 대비 올 2분기 가계 평균 소비 성향이 67.7%,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2.5%포인트 하락했다. 이게 작년에는 만약에 소득이 100만 원이면은 70만 원 정도 썼는데 올해는 68만 원 정도밖에 안 쓴 것이다. 뭐 이런 통계라고 하는데요. 평론가님, 이게 네. 코로나 상황을 좀 감안했을 때 이게 좀 효과가 뭐 컸다고 보여야 되나요? 작았다고 저도 저 보여야 통계를 받고 아마 저 통계를 놓고 해석하는 시각도 두 가지인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의 가계 성향을 작년 동기 대비랑 비교했을 경우에는 앞선 표처럼 떨어지지만 예. 1분기와 비교했을 때는 네. 상승한 그런 효과가 있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과연 뭐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가? 저는 좀 파악을 해보면 실은 작년보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라는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 전반적으로 가계 소비 성향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네. 위기에는 소비를 안 쓰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작년 동기 대비 비교보다는 전분기 비교, 그러니까 1분기 대비 늘었나를 보는 것이 조금 더 이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보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하고 있는 쪽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실은 소비 성향은 어느 정도 버텨내는데 그러니까 즉 내수를 버텨내는데 도움은 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더 적확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보려면 가계 소비 성향보다는 그 기간 동안 소상공인분들의 카드 결제라든가 이런 액수를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실질적으로 아직 기획재정부의 본격 판단은 안 나왔지만 실은 5월, 6월 달에 느꼈던 체감에 대한 부분들은 재난지원금이 어느 정도 효과는 봤다. 또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코로나19 저희가 계속 지금 확산하고 있다는 점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데 여야 정치권은 이 코로나19 확산 누구 때문이다 이런 걸 두고 아직도 공방을 벌이고 있더군요. 오늘 아침에는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미래통합당이 방역에 협조할 의지가 있다면 광화문 집회 참가자에게 지금이라도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강력히 권고해 줘야 합니다. 최근에 와서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치게 정치화하려고 하는 그냥 여권의 상식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백신은 정부가 재정으로서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접종할 수 있는 이러한 준비를 갖다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며
네, 이 여야의 공방은 지금 코로나19 수도권 재확산 이후로 뭐 매일같이 이어지고 있는데 뭐 그 점을 떠나서요, 교수님. 네. 김종인 위원장이 보니까 이 백신을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접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 새로운 화두를 좀 던지긴 했네요.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가 보면은 사실상 좀 앞서가는 선제의 전략을 좀 쓰는 것 같아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 수혜 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수재민 났는데 네. 추경을 왜 안 하느냐라고 사실은 정부로서 추경 쓰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예. 돈이 굉장히 제한되기 때문에 추경을 쓰자고 또 이야기해서 굉장히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는데 이번에 또 백신을 먼저 지금 제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지금 코로나 재유행 때문에 이제 3단계 거리두기로 갈 정도로 위험한 상황인데 설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방역을 최대한 하면서 결국 마지막에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백신의 개발과 접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언젠가는 백신이 나올 텐데 이 백신을 접종한다고 했을 때도 일반 국민의 생각했을 때는 아 이게 돈이 없으면 또 백이 없으면 줄을 못 쓰면 이거 늦게 받는 거 아니야?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먼저 백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정부가 우선적으로 이 백신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약자, 돈이 없는 사람, 또 연약한 사람 이런 분들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정부가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준비를 먼저 해라라고 좀 먼저 선제 공격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아마 민주당에서는 지금 계속 광화문 집회 이후로 코로나가 재확산됐다는 이제 이유를 들어서 네네. 통합당이 이른바 이제 광화문 보수 집회를 방조했기 때문에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다, 공범이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대항을 하면서 오히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코로나 정치하지 말고 코로나로 정치 공세하지 말고 코로나 이후에 백신에 대한 문제나 국민의 건강을 챙기는 문제나 신경 써라라고 아마 대받아친 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그런데 정철진 평론가님, 네. 아까 재난지원금 얘기할 때도 홍남기 부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재난지원금 또 주려면 100% 국채 발행할 수밖에 네. 없다. 지금 재정 상황이 이런데 이 전 국민에게 백신 무료로 접종한다. 이거 정부가 지금 뭐 재정 문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이제 그 구체적인 좀 계획을 묻고 싶고 알고 싶은데요. 네, 네. 백신을 확보하라는 게 말은 쉽지만 예. 과정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예, 뭐냐면 예. 어떤 백신이 들을지 말을지도 지금 모르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 그래서 참고로 뭐 미국 같은 국가는 현재 백신 개발하는 뭐 그런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이것이 완성될 때 미리 확보하는 소위 말하는 뭐 미리 사도 입도 선매 방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백신 물량을 확보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과연 지금 개발하고 있는 백신 개발하고 있는 그런 제약회사들과 네. 어느 정도 컨택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예, 예. 우리가 뭐 미국이라든가 기타 이런 큰 나라처럼 막대한 돈을 미리 주고 어느 정도로 선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지금 좀 낮아 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지금 현재 백신 확보에 대한 정책도 궁금하고 또 이 김종인 대표가 전 국민 대상으로 백신 확보하라는데 그 어느 회사 백신을 확보를 하라는 건지도 잘 이렇게 뉘앙스가 좀 그 약간 되게 추상적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백신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왔으니까 한번 이참에 보건당국에서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얼마 전에 러시아 백신도 나왔는데 러시아 백신은 원숭이도 안 쓴다 뭐 이렇게 이게 되니까 한번 백신 한번 쫙 해서 분석도 한번 해볼 그래서 국민에게 공개하는 그런 모멘텀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상황이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이 막 퍼지고 있고 국민 우려가 심각한 가운데 정치권에서 남탓 공방 참 국민들 걱정 많이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요. 민주당 전당대회에 나선 후보들이요. 연일 논란의 발언을 해서 조금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어떤 발언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종교의 탈을 쓴 일부 극우 세력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방역에 실패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테러나 다름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흔들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만든 판사, 국민들을 그들을 판사라고 부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판사봉을 잡고 또다시 국정을 농단하고 있습니다. 극우 세력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다라는 식의 이제 주장, 그리고 그 광화문 집회 허용한 판사 이름까지 낸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 코로나 확산이 재유행을 하면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제가 말씀드리건데 가장 먼저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여야가 없고 진보 보수가 없고 광화문 보수단체나 광화문 민노총단체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든
정부가 국민을 가르고 국민을 편가르게 하지 말고 국민 모두에게 다가갈 수 있는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저 민주당 전당대회 나오신 후보들 하는 이야기나 지금 뭐 광화문 집회를 허용했던 판사 이름을 걸어서 그 판사를 해임하라고 국민청원을 하고 법안을 내겠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코로나 방역이라고는 더 큰 정부 해야 될 일은 뒤로 미루고 오히려 코로나 방역 실패의 책임을 내가 아닌 다른 쪽에 전가하겠다는 그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예. 저는 그러면서 민주당 전 당대가 제발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김부겸 후보나 이원우 후보 같은 분이 저렇게 과도한 이야기를 막 하는 것은 전 당대에서 표를 얻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린다만 민주당 전 당대의 선출 룰이 90%가 다 핵심 당원들이 뽑는 거기 때문에 네네. 핵심 당원들의 그 강성 문재인 지지자들을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층들을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정상을 뛰어넘는 과도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말 자체가 국민들이 볼 때는 코로나로 정말 정치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우스갯소리지만 빨리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저는 과도한 발언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한 명의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죠. 양향자 후보는 최근에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은경 본부장을 찾아간 것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면서 이런 얘기까지 했더군요.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그 정은경이라는 존재는 우리 광주에 따르기도 합니다. 진보, 보수, 여야, 특정 지역을 떠나서 그야말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신뢰하고 기대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정은경 본부장의 업무를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여야가 함께 일정 조율하고 의제도 함께 설정해서 비공개 형태로 갔더라면 이런 논란은 없지 않았을까. 글쎄요, 야당 대표의 방문에 대해서 물론 뭐 여당 입장에서는 비판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저는 왜 광주의 딸이란 말이 나오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최근에 이 지역을 거론하는 거 많이 지향하자는 분위기 아닙니까? 양향자 의원이 이제 광주를 지역으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은경 본부장이 광주 출신이기 때문에 예, 예. 이 코로나 방역의 최선봉에 있는 정은경 본부장에 대해서 이제 광주의 딸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광주 지역에서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양향자 최고위원 후보가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저는 그걸 떠나서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김종인 대표의 이 일본 방문에 대해서 네. 여당 쪽에서 굉장히 힐날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네. 물론 뭐 가가지고 그 만나는 면담 시간 동안 정은경 본부장이 일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오케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단 야당의 대표가 이 코로나가 재유행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일본을 방문해서 어떻게 하면 코로나 방역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 주문하고 요구하고 논의하고 있는 것은 저는 그걸 욕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뭐 오늘 이미 뭐 저기 통합당에서 이야기 나왔습니다. 아마 2015년 메르스 사태에도 당시 야당 대표도 문재인 대표가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민주당에서 세월호 문제로 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을 욕할 때 제일 많이 했던 게 뭡니까? 세월호 터졌는데 대통령이 시간 질질 끌면서 중대본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위기가 생기고 급박한 상황이면 책임진 사람은 여당의 책임자든 야당의 책임자든 빨리빨리 현장에 사령탑에 가서 만나는 게 죄는 아니거든요. 예, 예. 그럼 만나서 이야기하고 논의하는 것이 문제가 될 건 아닌데 아마도 선수를 뺏겨서 혹시라도 뜻이 예. 있어서 먼저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네, 어쨌든 정치권 코로나19를 두고 서로 남탓하고 있는 모습 이제 좀 그만하고 좀 건설적인 얘기를 좀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